자,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속에서 찾은 성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와이공주? 원하지 않은 임신은 아이, 부모 모두에게 상처가 되죠. 그래서 피임은 중요합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람들도 피임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 얘기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연기 잘하는 두 의사 선상님이 열연해 줄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피임법, 과연 어떻게 피임을 했을까요? 음악 주세요. 이리 오너라. 아이고, 나리 다녀오셨습니까요? 그래, 우리 돌릇에 쌀밥 많이 먹고 잘 있느냐? 아이, 암요. 아이, 근데 나리 마님께서 많이 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오래 집을 비웠지. 지금 부인은 방에 있느냐? 마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님 나으리 오셨습니다. 매야, 영감께서 오셨어? 영감! 하하, 부인 잘 있었소. 허벅지에 구멍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엄연히 치아비가 있는 몸이거늘 독수공방을 너무 오래하여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부인 앙탈이 꽤나 귀엽소. 그렇다면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옷구름부터 풀어제끼겠소? 어머. 아, 이리 오시오. 옷구름을 풀어제끼시오. 잠깐. 그것이 없사옵니다. 영감의 자식이 이미 10명인데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야! 예, 마니! 창우지를 가져오너라. 창우지 말입니까? 아, 예, 알겠사옵니다. 창우지가 준비되면 옷고름을 풀겠사옵니다. 아이, 한시가 급한데. 으아, 돌쇠야! 급하다 이러면 말아요! 돌쇠야! 나도 급하다. 예, 어서. 예. 나으리 마녀. 여기 저 창호지. 여기 창호지 대령했사옵니다. 창호지. 얼른 푸시 옷구름을, 부인. 준비는 끝났사옵니다. 영감. 오늘도 예 사극으로 이제 연기를 해봤는데, 야, 제 2의 저 홍원장은 이계인 형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네 이제. 야, 여기 재밌네 이제. 이거 재밌네. 김포원장은 얘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게. 더 사극처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네, 생겨요. 그렇죠, 자꾸. 네. 연기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있어 자꾸. 야, 이건 많이 겹쳐요. 예. 네. 자, 오늘의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찾은 성 이야기, 조선시대 비인법. 앞에 이제 상황극에서 이제 창호지가 나왔거든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창호지로 피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법이죠 이게, 와이공주? 이게 조선시대 여성들은 창문에 바르는 그 얇은 창호지를 질에 넣어서 피임을 했다고 합니다. 잘 사는 부유한 집에서는 얇은 비단을 이용했다고도 하는데요. 그 현대사회의 페미돔과 같은 효과를 바라보고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돔구장이 나라도 페미돔은 뭐예요? 페미돔이라고 예, 해서 예. 페미가 여성이라는 뜻이고 예. 돔은 이렇게 정말 돔 모양으로 생긴 얼마나다고 해야 되지? 손가락 그 손마디 크 얼마나다 해야 될까? 하여튼 요만한 동그란 공 모양으로 생긴 그런 건데 돔처럼 생겨서 질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질 안을 막아요. 그러면 예전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 김지현 원장이 얘기했던 지난주에 뭐 루프인가 뭐 그런 네. 거 루프는 병원에서 자궁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예. 혼자서 못 넣는데 질 안에다가 막을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 안에 뭘 집어넣어갖고 막혀버리니까 정액이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페미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해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콘돔이라고 말들을 해요. 여자가 사용하는 콘돔. 네. 그래서 질 안에 넣는 콘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사용하는. 아니 근데 그 창호지가 이 피임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조선시대도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정액을 여기다 딱 막으면 임신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창호지를 쓴 것 같고 창호지가 그래도 좀 은근 질기지 않나요? 장난 아니죠. 물이 잘 안 새죠. 이게 잘 하면.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딱 그거를 집어넣어갖고 정액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홍 원장 그것도 저 문득 궁금해져요. 뭐냐면 조선시대에도 남자 콘돔 없었나 혹시? 네네. 아, 잘하셨습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돼지창자 피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돼지창자를 남자 성기에 씌워서 피임하는 방법입니다. 오. 콘돔의 기원이죠. 돼지창자 콘돔을 한번 사용을 한 뒤에 다시 우유에 넣어 부드럽게 재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라고 하는데 우유. 조선시대 우유가 있었는데. 우유. 아, 있었겠지. 귀하지 않았나요? 우유 되게? 그냥 바로 짜서 그냥 바로 먹는 그런 우유. 아, 그래 하여튼 가능하긴 하겠네요. 창자 쓰면. 대단하다. 마귀 지리기니까. 네. 옛날에 우리 돼지 오줌포로 축구했다는 말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창자 쓰면 되긴 되는데. 창자 막에다가. 네, 참고로 창자는 안에 이제 똥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씻고서 써야 되는데 이게 좀 그게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예, 클렌징 했겠죠. 예. 야, 그나저나 그 돼지 창자 입힘법이 말이죠. 네. 이집트의 벽화에도 예 아하.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와. 일단 약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니까. 그렇죠. 네.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만국 공통이네. 얼마 급하면 다 통한다고. 그러니까 피임을 그러니까. 다들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고. 네네. 옛날부터 성관계는 늘 해왔다. 그렇죠니까. 많이들 해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돼지 왜 이렇게 좋은 근데? 동물이다 진짜. 이렇게 네? 여전부터 활발하셨는데. 네. 근데 네. 저희가 막 최근에는 너무 쉬쉬를 해왔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활발했던 것들인데. 아니 돼지 찾아갈 수는데 그렇습니다. 숨겨집니까 진짜. 돼지가 졌는데. 네. 아, 그럼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하죠? 돼지 안 하잖아요. 뭐. 소로 하겠죠. 뭐. 네. 아, 소창자로. 네. 너무, 소도 창자가 너무 있으니까. 크지 않나요 그렇게. 네. 소곱창 있잖아요. 소장도 있고 하니까. 아,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돼지곱창도 있고 소곱창도 있고. 이슬람이니까 네. 걱정할 차지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네.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이 조선시대 뭐 네. 피임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금물 피임법이라고 해서 예? 소금물. 네, 조선 시대 초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인기 있던 피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관계 직후에 여성이 소금물로 질 내부를 세척해서 피임하는 겁니다라는데 피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이거는 끝나고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나마 뭐 그냥 균은 좀 죽었겠네요. 삼투압 때문에 소금물이 삼투압이 높아서 예, 예. 균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약간 살균 효과는 있었겠지만 피임 효과는 전혀 없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정을 하고 나서 순식간에 정자가 뱃속으로 이동해요. 네네.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 그 엑스맨처럼 초능력자처럼 순식간에 빠르게 세척하지 않는 이상 빛의 속도로 세척하지 않는 이상 그 의미가 키로스가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라도 정자 형님들 그 키로스? 아니 키로스는 없는데 속도? 네네 속도 속도는 근데 네. 그 우사인 볼프보다 볼트보다 빠르다고 돼 있기 때문에 푹 지나가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님들이 빠르시다고 1분 하니까 1분 안에 뱃속에서 발견돼요. 오 1분 안에요? 네 초단이에요. 와. 초단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빠른 속도 안에 여성의 뱃속에서 정자가 발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소금을 빨리 넣어도 될까말까인데 네. 정자들이 지나라는 거죠. 소금물 들어오기 빨리 들어가야 된다면서 기록 단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전에 한다면 소금물이 아니라 물로라도 닦아도 훨씬 좀 효과가 덜할 있을 텐데 그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도로는. 가끔가다 뭐 저 과추 형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 정자 형님들 처진 형들이 있다고. 그 네. 형들은 소금물로 서핑하면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소금물이면 짜니까 그 형들은... 도망을 갈 텐데 차라리 설탕물로 하면 들어가다가 어? 달달하겠네.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자가 맛을 느껴요? 오히려. 오히려 이 형이 미각이 이거 뭐야? 있어요? 그러고선 나가는 거야? 잠시만 좀 이따 들어올게. 잠시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만. 설탕이 설탕이 옛날에 없었죠? 네. 더 비싸. 네. 그건 아쉽네. 설탕이 있었어도 설탕이 없었겠구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 왜 주시는 안 틀어요? 예? 자,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네. 예,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조선시대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창호지 피임법, 돼지창자 피임법, 소금물 피임법 외에 과학적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미신처럼 믿는 피임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다음 보기 중에 무엇일까요? 1번 성관계 직후 일곱 걸음을 뒤로 걸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2번 성관계 직후 트리플 악셀 공중돌기 3회전 점프 후 귀 옆에 꽃을 달고 희죽희죽 웃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와.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진짜 에, 전설의 에. 고향 그런 얘기인데 에. 진짜 내가 이 아이를 응? 네. 안 가지려고 뭐 높은 데서 막 계속 뛰어다녔다. 아, 맞아요. 그럼 예, 할머님들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애 떨어지게 예, 한다고 예. 하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떨어지 그쵸. 그런 방법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배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걸 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 트리플 악셀 공중돌리가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남자를 못 만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돼. 이거. 아니 조선시대 트리플 악셀이 있었냐고요. 무섭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급한 남자라도 진짜 이 정도면 사람 숙제 직후에 공중돌기하고 네. 꽃 꽂고 희죽희죽. 근데 너무 좋으면 꽃을 꽂고 희죽희죽 웃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하고는 예 안만 그래도 사랑 숙제 못하죠. 무서워서.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십시오. 이번 주는요. 뜨상 백상주간 문자 소개된 모든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올게요.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초왕자 와이공주 지금은 지상열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네, 4013님. 갑자기 살이 10kg 찌긴 했는데요. 허벅지가 두꺼워져서 그런지 파이어에거 쪽에 스핀이 생겼습니다. 습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간지러워서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무슨 방법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본인이 살이 쪄가지고 그랬다고 말하는데도 살을 빼야지. 어떻게 합니까? 고환을 이동시킵니까? 살을 빼세요 빨리.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습진도 습진이지만 그쪽에 이제 곰팡이균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막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하는데 백날 효과 없고 곰팡이 치료를 해야 되게 완선이라고 잘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가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분은 살도 빼고 계속 가렵다라면 다른 곰팡이 원인이 있으니까 그럼 곰팡이는 또 이렇게 곰팡이균 치료를 해야 되니까 또 따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뭐 잠깐 일시적인 건지 몰라도 그 전에 그 며칠 전에 한 음식을 한 4, 5일 정도 이제 거의 못 먹다시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엉덩이 근지러운 게 있었는데 나트라고. 아 형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건 뭐예요? 가려우면 금식을 해야 되나. 아니 약간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예. 음식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형이 긁을 힘도 뭐. 없어가지고 그냥 못 긁으니까 그냥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내가 이제 네. 그것까지 이제 상실을 했다. 간지럼까지 상실시키는 거지. 내가 간지럼 따위까지 제가 끌고 나갈까요? 아, 어쨌든 제 병을 이렇게 웃음으로 예, 환기하면 저는 예 괜찮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자 앞서 내드린 퀴즈 뜨거운 퀴즈 문제 뭐였죠? 네 오늘은 조선시대 비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창호지 비인법, 돼지장자 비인법, 소금물 비인법 왜 과학적 근거라고는 1도 없고 미신처럼 믿는 비인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보기 중에 무엇일까요? 1번 성관계 직후 7걸음을 뒤로 걸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2번 성관계 직후 트리플 악셀 공중돌기 3회전 점프 후 귀 옆에 꽃을 달고 희죽희죽 웃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자, 예, 정답 좀 예,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성관계 직후 7걸음을 뒤로 걸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진짜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뒤로 7걸음. 왜 7걸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귀엽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게 다 이래 되면 두 걸음씩입니까? 한 그러니까 걸음씩입니까? 뭔가 5, 6걸음은 좀 쉬운 느낌이니까 7걸음이 조금 더 어렵고 10걸음은 너무 많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옛날에도 행운의 7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진짜 럭키 세븐이 있었나? 옛날에 그런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럭키 세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 아무튼. 네. 하여튼간 뭐 저 뭐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지으러 온 건 아니었네. 다 지으러 온 건 아니었네. 이런 거 약간 좀 맹점이 있었네. 그럼요. 미신은 좀 그런 게 있죠. 재밌게 사셨네 약간.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김전 원장한테 그 물어보고 싶은 네. 게 그겁니다. 그 네. 성관계를 하면은 네. 저희끼리 뭐 슬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베이비 임신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관계할 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할 확률이 30%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하기만 하면 임신된다 이건 사실 아니고 그냥 가임기나 이런 게 정말 딱 잘 맞아 떨어졌을 때 한 번에 임신이 되는 거지 보통은 우리가 30%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이 뒷걸음도 뭐 거기에 이제 확률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앞걸음이든 옆걸음이든 하나 걸리면 되는 거니까. 일곱 걸음 걸은 그렇죠. 사람 중에 비가임기가 많았나 보다. 그래. 킹크랩처럼 옆으로 걸어야 되나? 네네. 이런 미신도 또 있어요. 임신이 네. 잘 되게 하려면 성관계 후에 여성이 이제 물고 나면 서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질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되게 네네. 그럴 듯한 얘기를 사람들이 보통 많이 믿고 저도 그렇기는 한데 막상 이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틀린 적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하자마자 그냥 정자가 배 안으로 이미 들어가는데 물고 나면 서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은 그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 물구나무 서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진짜요? 난임 부부들 중에. 와, 이렇게 하면 임신 잘 된대 막 이렇게 맘카페 같은 데 써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한 100년 불과 한 100년 뒤면 우주여행도 할 텐데 무중력에서 하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야, 아니가 아 우주 베이비. 네, 그 사람 뭐 지식이나 막 물구나무 사람 다 똑같을 건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일 텐데. 근데 그럴 듯 하잖아요, 좀 네. 뭔가 더 잘 들어갈 것 같잖아요. 왠지 이렇게 좀 뒤집으면 네네. 맞아요. 예, 예. 예, 이게 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또. 맞아. 절실하면 맞아요. 예, 예. 자 이제 실시간 질문 바로 예 해결 좀 해봐야죠.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치형 가죠. 네, 7656님. 전혀 아프지도 않았는데 소변에 피가 보여서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요관위의 결석이 7mm라는데 10년 정도 된 거라고 하거든요.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아니면 깨야 할까요? 이 정도 사이즈면 큰 편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일단 그 결석이 있는데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7mm 발견했는데 7mm는 치료를 해야 될 사이즈거든요. 7mm는 꽤 크잖아요. 1cm가 되기 전 사이즈인데 그렇죠. 상당히 큰 거고 자연 배출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7mm 정도면 요 사이즈가 있는데 7mm 정도면 지금 쉽지 않고요. 근데 10년 정도 된 거라고 어떻게 알죠? 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 이거는 결국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그건 뭐예요?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맥주 뭐 많이 마셔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원래는 맞기만 이게 좀 조그만 거면 물 많이 마시면 그냥 이게 계속 물로 오줌을 만드니까 이게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결석 생긴 분들은 오줌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 하고 또 오줌이라는 게 또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오줌을 많이 누니까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맥주 자체가 통풍의 또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산 수치에 또 적이거든요. 어허. 요산석이 제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러네. 오히려 돌멩이 빠져나갔는데 상관이처럼 또 통풍 오겠네. 쉽게 말하면 목 정말 마른데 소금을 마신 거예요. 이렇게. 10초만 10초만 딱 좋아. 바닷물에 10초만 딱 좋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요. 예, 그래 되는 거죠. 예. 예. 자 문자 왔습니다. 네, 4983님. 집사람이 50대입니다. 갱년기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춥고 덥고가 반복해서 얼마 전에 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상담받았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갱년기에 좋은 영양제를 먹는 건 어떠냐고 추천하셨대요. 제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떤 영양제를 사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왜 영양제지? 호르몬제를 처방했으면 됐을 텐데 왜 영양제인지 일단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금기증이면 못 먹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거에 해당해서 영양제를 드시라고 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 네네. 보통 석류가 가장 대표적이고 네, 뭐 석류 얘기 많이 들었죠. 두유도 있고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을 소량씩 사가지고 먹어봤을 때 증상이 그나마 나는 이걸 먹었을 때 완화가 되네 이러면 그 제품 드시는 거예요. 아, 요거 저거 문진 해보고. 네, 굉장히 개인차가 예. 큽니다. 네, 그래서 소량씩 이것저것 사세요, 그냥 한 10가지를 아, 조금씩만 사서, 네, 맞아. 예, 한 1-2주 정도 드셔보시는 거죠. 한 제품을 그래서 좋은 거를 고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많이 드시면 맞죠. 돼요. 뭐 백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병원이랑도 마찬가지네요. 네. 암만 명이라고 해도 본인이랑 이 궁합 잘 맞는 네, 병원이 있거든요. 예예예. 네, 예. 네, 건강기능식품은 정말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잘 찾으셔야 돼요. 네네. 자, 과주형 문자 왔어요. 네, 김희애님.
남자친구랑 사귄 지 100일인데요. 성욕이 없어요. 제가 짧은 신발을 입어도 전혀 터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터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성욕이 없었다네요. 아니 옛날부터 성욕이 없는 남자도 있어요? 정말요? 말이 돼요? 왜 따지세요? 아니 근데 좀 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네. 이 그래프가 좀 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난 잘못된 게 보면 뭐 저 20살인데 내 친구는 뭐 하루에 5번도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데 자기는 야영도 못한다고 그러면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젊은 남자들이 과추에 힘이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힘이 약한 친구도 있고 막 그렇지 그렇지 있고. 성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김희애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쌍방과실인지 그렇지 왜냐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렇죠. 모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남자친구가 뭐 김개똥이라면 김개똥이 제 여자친구가 자꾸 말도 안 되게 짧은 신발 입어요. 화가 나 이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자친구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할 때 남자친구가 성욕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럼 자기 말을 해요. 자기는 뭐 살도 안 쪘고 뭐 자기는 괜찮다 포장을 해. 그걸 무시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럼 남자들이 성욕이 다 좋아야 되는지 뭐 옛날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5번 숙제도 하고 막 보충학습도 하고 막 다 있는데 네네. 이 친구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또 그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래요? 안 맞으면 예, 세퍼레이트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예요. 네. 속과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100일째 헤어지세요. 그냥. 진짜로.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굳이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정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못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트러블 생기면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뭐 일자를 보니까 100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러면 수정되기가 쉽지가 그렇죠, 그렇죠. 않죠. 짧은 치마 그만 입으시고 빨리 청바지를 입어도 다 되는 사람 되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3개월 동안 아무런 터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이면 터치가 없는 게 좀 이상한데 제 말은 성욕 진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구나. 그거는 뭐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격으로 따지면 어떤 친구는 되게 활발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길거리에 5천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다 주울 거야 갈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나는 저 내 돈이 아니니까 안 줘간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땡큐 하면서 주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논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예예 네. 아, 예. 그냥 헤어지세요. 심야 토론이 예. 된다. 이러면 예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예예예 네. 예. 예. 터트립니다. 왜 이래? 예. 과추황자 홍성호 원장, 와이공주 김지연 원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왔어요. 네, 장미경님, 우리 딸이 생리 전후 유두가 간지럽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리 전 증후군일까요? 아님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해서 가려움에 도움이 되는 연고제를 바르라고 줬는데 연고만 발라도 될까요? 특이하네요. 뭐지? 생리 전후가 간지럽다. 이게 뭔가 생리 전에만 가려우면은 생리 전 증후군, 생리 중에 가려우면은 뭔가 유방이 자극이 돼서 뭐 후 그럴 텐데 뭔가 전후라고 하니까 네네. 생리할 땐 안 가려운 건지 그러니까 전부터 후까지 그 기간 황체기 기간에서부터 생리 끝나고 난폭이 전까지 가려운 건지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게 호르몬과 정말로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하면은 네. 호르몬 때문일 수는 있어요. 근데 흔한 거는 아니고요. 몸이 이렇게 막 붓거든요. 호르몬이 네네. 있을 때 뭐 붓고 또 유선이 발달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네네. 유두 있는데 유선이 많으니까 늘어나면서 좀 자극이 돼서 가렵다던가 몸이 부어서 늘어나면서 가렵다던가 뭐 요런 자극 증상이 있는 걸 수 있고 그렇게 커졌을 때 그 이거 뭐죠? 브레이저. 네네. 피부에 닿아가지고 네네.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가슴이 커졌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은 브레이저 그 천도 좀 바꿔보시고 네네. 다른 속옷을 입었을 땐 괜찮은지도 좀 보고 그래 예, 맞아. 혹은 발진 같은 건 없는지 두드러기는 없는지 피부 상태도 한번 보시고 뭔가 피부에 변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치료를 다시 추가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속옷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팬티 입었을 땐 좀 근질근질할 때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 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좋은 팁이 아주 쉬우면서도요. 예. 자, 과추형 문자 네, 왔어요. 9995님. 저는 40대 중반의 신체 건강한 일반인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인 건 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지면 삽입과 동시에 느낌이 너무 빨려서 사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음주 후의 관계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술과 연관이 많은 직업이라서 술을 매일 마시는 편인데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가추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남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너무 길게 적으셨는데 그냥 짧게 저 40대 중반인데 조루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너무 간단한 걸 그냥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아니 근데 술을 뭐 먹으면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이 약간 마비되기 네, 때문에 네네. 세로토닌도 마셔야 하면서 내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오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지면 삽입과 동시에 느낌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답을 아. 적어놨잖아요. 이분은 그냥 뒤에 뭐 대포 술 뭐 이런 거는 전혀 신체 건강은 일반인 네. 전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빼세요 그냥. 이분이 훈민정음 그렇죠. 남발이네. 네. 첨삭지도 다 빼세요 그냥. 직업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그냥 저 40대 중반에 가추가 너무 예민합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르는 치료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전부 다 민간 치료법이라든가 맞아요. 뭐 외국의 이제 메이저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뭐 섹스 카운셀러 해 가지고 성치료 상담 치료사 뭐 정신과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거. 네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없었나요? 혹시 안 좋은 기억을 얘기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라고 아 말도 네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치료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게 이 우리 기두를 약간 둔감하게 하는 마취 크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세미로 밀어라 있어. 뭐 이것도 있고 아 그거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 민간요법 설마 교과서에 빼빠가 나오겠습니까? 아, 진짜 민간요법 그건 안 나오죠. 콘돔까지는 나와요. 콘돔까지는 그리고 네네. 진짜 정말 뭐라 됐냐면 성관계 전에 한번 사정을 하고 성관계를 하라고 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런 말 자체는 의사들이 말하면 뭐야 내가 이 말 들으러 병원 왔으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치료법 중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FDA 공인받은 약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사전 지연시킨 약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고약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아직까지 전 세계 공용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수술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디 뭐 신경을 약간 뭐 이렇게 뭐 끊어준다거나 배부신경 뭐 차단술인데 교과서에 나와있는데 이걸 수술 이거를 치료를 추천하진 않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와있진 않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논문이 나오고 하면 뭐야 이거 이게 괜찮네 하면 이게 이제 채택이 되면 그게 이제 교과서 실리는 건데 아직 곧 직전 단계인데 제가 그걸 해본 결과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아닌데 온갖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는 방법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추천해드리긴 한데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술만 마시면 오래 간다고 하니까 할 것 같으니까 잠시만 하면 30분 시간 줘 하면서 막 소주 막 마시고 막 술 빨리 마셔야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안타깝죠. 약간 뭐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 엄청 먹는데 네, 뭐 그 친구들이 뭐 그 오늘 하면 내일까지 한다는 소문이 네. 아니 그러니까 보드카 쩔어가지고 아니 내 말은 아니 보드카 오래 마신다고 아니 뭘 상상했는데 지금 아니 보드카 사러 가야겠네 네, 보드카 사러 간다고 보드카 사러 가야겠어 중요한 보니까. 거는 어쨌든 그 전문의와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술의 해야 힘을 빌리면 안 된다 절대로 이분들도 술 힘 빌려서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예예 에러 에러 에러